그 친구보다는 유분기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발림성은 상당히 별로네요. 안 달라붙죠? 이거 저 지금 힘 세게 안 주고 있거든요. 얘 계속 면봉에 더 들러붙으려고 해요. 여기 아크릴에는 안 달라붙고 둘이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아마 연마다 할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을 서벌그리스 비교 컨텐츠입니다. 거의 몇 개월마다 했던 것 같아요. 한 반년 정도마다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할 벤치마크는 이때까지 여러분이 서벌그리스 테스트에서 보지 못했던 신흥 강자들과 제가 사용하던 서벌그리스들끼리 해가지고 좀 비교를 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서벌그리스는 총 6개, 성능의 샤칸 XTC4, 최고의 성능을 내놓은 제품은 아니지만 단 중에서 중상급 성능을 내면서 가성비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썸을, 그리고 이제 오버 시스템에서도 이 썸을 그리스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조립할 때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뭐 기존에 달려있던 썸을들을 막 닦고 이걸로 전부 다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랑 갤리드의 GC 익스트림이라는 친구입니다. 최상급 성능을 가진 썸을 그리스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품질 이슈가 조금 있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추천 목록에는 잘 안 썼었는데 파란색 있죠? 이게 뉴 GC 익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이 포장이 바뀌었어요. 옛날부터 이게 쓰던 서멀그리스다 보니까 가품들 때문에 아마 품질 이슈가 있었을 텐데 파란색으로 바뀐 이후에는 성능 이슈는 딱히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인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는 사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영상에서는 아마 안 올라갔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봤을 때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서멀그리스보다 성능이 더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2g짜리 제품인데 오늘 테스트하기에 이게 서멀 양이 얼마 없어가지고 테스트를 아마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써멀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만일 오늘 이거 테스트를 못하면은 촬영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아마 결과를 남기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는 킹핀의 KPX라는 써멀 그리스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던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구해서 계속 사용하던 제품입니다. 이거는 용량이 30g짜리 굉장히 큰 제품이거든요. 국내에도 제품을 판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실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3g 이하의 저용량 제품들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가성비는 썩 좋지 못하다. 네 번째 제품은 RCA의 T9 플러스라고. 이건 왜 들고 왔냐면 퀘이서전이랑 쿨앤조이에서 서멀그리스 테스트의 등수가 2등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요. 이게 지금 가격별로 정리를 해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은 겔라즈 TG002라는 제품입니다. 요 서멀 같은 경우는 TG002는 제가 알기로 국내 테스트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근데 TG001이라고 전 제품이 아마 어디선가 리뷰에서 성능이 잘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의 후속작입니다. 네, 일반 유저들이 막 그냥 써봤을 때 좋다고 하는 평들도 꽤나 있어가지고 일단은 구매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곰서멀은 제가 추천을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곰서멀이 이제 크라이오넛이 있고 컨덕넛이 있고 뭐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 곰서멀이라고 하는 거는 크라이오넛 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크라이오넛 익스트림이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제품이 있어요. 빨간색 후속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액체 질소 순행이라든지 그런 환경에서도 뭐 쓸 수 있게 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제품이고 성능 자체는 제가 알기로 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품 가품 구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그럴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곰서멀이 좀 옛날 상징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가지고 거고 요거는 이제 따로 구매를 했는데 그랜더 10,000원이 넘어가는 말도 안 되게 비싼 그런 제품인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옛날에 샀던 제품이에요. 이거 익스트림 아마 처음 났을 때 국내에 이거 팔진 않을 때 통으로 된 제품이라서 샀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 통으로 된 제품도 국내에 팔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10얼마입니다. 제일 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얘도 30g이라고 소개를 했고 얘도 30몇 그램 될 겁니다. 누가 봐도 양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얘는 꽉 채워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 정도밖에 안 채워져 있어요. 누가 봐도 30g이 안 될 것 같이 돼 있는데 30g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마 밀도가 제가 알기로 곰서멀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밀도 높은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발랐을 때 바르는 양이 막 밀도가 꾸덕하다고 해서 더 적게 바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양 자체도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램당 가성비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이 사용을 했을 때 써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근데 심지어 품질 이슈까지 있었어가지고 제가 안 썼던
있었던 거고 그래도 익스트림은 품질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말고 제 눈쟁눈쟁 카페 가보시면은 추천 견적에 써멀그리스도 목록을 쫙 적어놨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안 들고 나온 이유는 애초에 거기서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능 자체는 이 성린 샤칸 이 친구랑 비슷하면서도 문제가 있어요. 유지력 이슈가 있습니다. 유분이 분리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유분이 분리가 쉽게 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발라두면은 한 6개월? 1년 정도만 써도 성능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품질 이슈 있는 제품은 저는 추천을 절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뺐고 어차피 성능이 비슷하면서 품질 이슈가 없고 심지어 가성비까지 더 좋은 이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튼 그래요. 가장 먼저 테스트할 거는 제형 테스트를 조금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 아크릴 판을 구매를 했습니다. XTC4부터 XTC4 같은 경우는 기본 짤 때부터 세다 얘가 엄청나게 막 부드럽게 나온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보통 유분 불리는 그런 제품들은 이렇게 꾸덕한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또 나오는 대로 쭉쭉 짜지는데 이 친구는 약간 좀 저항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을 때 기름진 느낌은 전혀 없죠. 약간 찰흙 같은 느낌. 이게 만져봤을 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꾸덕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짤 때는 좀 저항감이 있기는 한데 이게 뭐 대용량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할 텐데 발림성 자체는 꽤나 괜찮습니다. 옛날에 막 벤치마크 할 때 막 성능 잘 나왔을 때 TFX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발림성이 진짜 쓰레기예요. 일단 CPU IHS 위에 발랐을 때 이렇게 보통 이제 발라서 쓰라고 주거까지 주지 않습니까 TFX는. 근데 발림성이 이렇게 막 쭉쭉쭉 이렇게 달라붙는 게 아니고 잘 안 붙어가지고 바르기도 진짜 어려워요. 일단은 이 친구는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유분 분리도 없고 발림성도 좋고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것도 아니라서 이제 발랐을 때 가성비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양 자체도 꽤나 적고 그래서 솔직히 괜찮은 제품이죠. 두 번째 GC 익스트림을 해봐야겠죠. GC 익스트림은 오늘 테스트 못하겠다. 용량이 없어요. 짜는 건 잘 짜져요. 근데 이건 아마 용량이 적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잘 안 달라붙죠? 아까 샤칸 XTC4 같은 경우는 잘 달라붙었는데 이 친구 보면은 잘 안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발림성이 썩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소리겠죠? 털에 들러붙으면 지금 아크릴판에 붙었던 것도 막 떨어지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세 번째 제품은 킹핀! 킹핀 같은 경우는 유분감이 있죠. 기름진 느낌이 있고 이렇게 발랐을 때 발림성 자체는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세게 하면 좀 떨어져 나오네요. 약간 한 중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유분감이 있는 친구들은 유분 분리가 심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유지력이 떨어지는데 유분감은 있는데 유지력은 좋습니다. 개신기해요. 유분 분리가 없어요. 이 친구는 사용했을 때 이때까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색깔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있는 색깔이라서 좀 사용했을 때 아! 나는 KPX다! 라는 티가 나죠. 그리고 RCA의 T9 플러스 짜지는 건 굉장히 잘 짜지네요. 유분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약간 MX4, 5도 어차피 거의 똑같거든요. 그 친구보다는 유분기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발림성은 상당히 별로네요. 안 달라붙죠? 이거 저 지금 힘 세게 안 주고 있거든요. 얘 계속 면봉에 더 들러붙으려고 해요. 여기 아크릴에는 안 달라붙고 둘이 다 무조건 그냥 짜서 써야만 된다는 소리고 밀도 자체는 엄청 꾸덕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한 중간? 일단 발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부분에서는 불합격. 성능 부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얘 주걱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발림성 부린 애들한테 도대체 왜 난 왜 주걱을 넣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볼 거는 갤럭시 갤라지 TG002. 이 친구도 약간 T9X 제처럼 유분기가 있습니다. 발림성은 T9 플러스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약간 근소하게 TG002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할 거는 봄서멀입니다. 뭐가 든 게 많아요. 여기는 뭐 사용법이랑 등록키 같은데 서멀 등록해서 어디다 쓰게 뭐 AS 해줘?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펴 바르는 이게 있고요. 짜는 거가 있고 일반적인 거 짜는 거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얘? 원래 뚜껑? 근데 얘는 안 들어가는데? 뭐임? 둘 다 안 들어가는데요? 뭐지? 하나 짜보겠습니다. 엄청 잘 짜져요. 근데 잘 짜지면 안 되지 않나? 이거 이 꼬라지를 봐서는 잘 짜지면 안 되지 않나? 곰서멀도 보시면 유분기가 꽤 있는 편입니다. 색깔은 빨간색. 이렇게 하면은 발림성 자체는 좋죠? 아까 금방 이전 서멀들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약간 KPX랑 비슷한 느낌? 발림성 자체는? 유분기는 조금 있다 정도. 나머지 이제 3, 4 제품 있잖아요. 회색기 있는 이 3, 4 제품들 같은 경우 발림성이 별로고 유분기가 있는 유분기가 여기 두 개가 좀 더 많고 얘는 유분기가 좀 적은 얘 둘이는 유분기 많고 발림성 좋고 XC5는 유분기 없고 발림성 좋고
이 정도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이 친구가 굉장히 크나큰 단점이 있어요. 통 버전을 사시면 제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거 사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써머리 보면은 약간 굳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한 유저들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굳는다고 품질이 좀 균일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보면 지금 굳은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실제 사용한 용량이 조금 더 적을 수 있다. 웬만하면 통 버전을 사시는 것보다는 저는 주사기 버전을 구매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뭐 통 버전 싼다고 이거를 다 쓰지도 않으실 거니까. 이제 실제 테스트. 과연 이 친구들 중에 누가 제일 성능이 좋을 것인가? 한번 테스트를 가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앞에 영상에서 일주일 아마 지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제가 G6 스트림 10g짜리 가지고 왔어요. 시스템 12900K에 메모리는 DDR5 시스템이고요. 에펙 이용을 할 거고 당연히 보드는 뭐 글카는 뭐 사용하든 상관없죠. 3080이긴 한데 그리고 쿨러는 크라켄 X73에 펜 3개 다 달고 풀스피드로 돌릴 겁니다. 펌프랑 펜이랑 둘 다 풀스피드 고정으로, 왜냐면 변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으로 하고, 에어컨은 바로 옆에 설치를 해놨고, 서머를 짜는 거 같은 경우는 CPU가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할 거예요. 최대한 서머리 적게 말려가지고 벤치에 오차가 생기는 건 없게. 결과치 같은 경우는 P코어, E코어가 있는데 그 중에 P코어만 평균을 내가지고 그래프를 쫙 뽑을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보는 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결과만 볼 수 있게 끝나고 나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벤치마크가 끝났습니다. OCCT, 옛날에 이제 그래픽카드 막 안정화 같은 거 할 때 쓰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CPU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강화가 됐더라고요. 이 친구 가지고 진행을 했고 서멀그리스 종류가 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요거 T9 플러스 요거를 쓴다고 했었죠. 근데 T9 플러스가 거의 단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T9 플러스 플래티넘이라고 대신 구매를 했습니다. 플러스 그냥 이 친구보다 T9 플러스 플래티넘이 성능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OCCT에서 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치를 뺐어요. 하지만 성능이 더 구렸다. 그래서 굳이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갤럭시 이 친구도 서멀그리스를 제가 TG002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TG001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오버시스템에 TG001 재고가 엄청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어요. TG001이랑 002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위 모델 개념이라서 지금도 두 개 다 같이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개 가격 차이는 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좀 알려드려야겠죠. 웬만한 쿨러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는 낮에 온도 차이 조금 나는 상황에서 벤치를 진행을 해도 결과치가 막 엄청나게 틀어지지가 않는데, 이건 서멀그리스 비교다 보니까 서멀끼리는 진짜 온도 격차 엄청나게 막 크게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햇빛으로 인한 이 온도 변화가 차이가 없더라고요. 실내 온도 유지 같은 경우는 0.1도 단위로 체크되는 온도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21.7도 플러스 마이너스 0.2도, 그러니까 21.5에서 21.9도 사이가 실온이 계속 유지가 되게 해놓고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상급 두 개가 킹핀하고 곰서머리고, 물론 여기서도 나누자면 킹핀이 곰서머리에 비해서는 살짝 좀 급이 낮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G6 스트림하고 T9 플러스 플래티넘이 동급인 뭐 대충 한 등급으로 따지면 1.5등급 정도 위에 있는 애들을 1등급 정도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하급, 근데 여기 하급이라 하는 것도 2등급 수준입니다. 다른 서머리들 쫙 깔아놓고 비교를 하면 그 밑에 쓰레기들 개 많습니다. 좋은 것만 뽑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TG002하고 001, 그 다음 X74 이렇게 성능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온도 격차 자체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뭐 1도, 2도 나긴 하는데, 뭐 곰서머라고 X74가 이제 최고 제일 크게 벌어진 데를 대충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4도 정도까지 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최고랑 최소랑은 급 차이가 상급 서멀인데도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X74는 상급이라 보기엔 좀 애매하고 한 중상급 정도. 뭐 이거는 성능만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를 하실 때는 당연히 가성비가 중요하겠죠. 절대 성능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까지 비교하시라고 그램당 가격, 큰 용량을 파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램당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그리고 제
제일 용량이 적은 제품의 그램당 용량까지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근데 각자 최소 그램이나 최대 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XT4는 가성비가 말도 안 됩니다. 최대 용량 기준으로 하면 그램당 1000원도 안 하고요. 최소 용량 이게 4g일 텐데 이거 기준으로 해도 1000원대 초반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성능은 중상급 성능이 나오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밀도! 이 밀도를 제가 왜 적어놨냐면 이 서멀그리스 스펙에는 전부 다 그램으로만 용량을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멀그리스가 전부 다 똑같은 집적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조금 더 뭉쳐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막 밀도가 낮은 친구가 있을 거고 그런데 서멀그리스 스펙에도 밀도 스펙이 있습니다. 그램, 센티미터 세제곱? 이 스펙이 약간 통용되는 스펙인 것 같은데 이제 보급형 서멀그리스들을 보면 보통 한 2.6 낮아요. 낮다는 거는 그램당 용량, 부피 그러니까 밀리리터 단위로 했을 때 용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그램수에 밀도가 낮은 제품이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G001이랑 002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급 제품이 밀도가 더 높고요. 상급 제품이 밀도가 더 낮습니다. 성능 격차가 그냥 뭐 제 진짜 제품 등급 나눠놓은 것처럼 격차가 나긴 하는데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급에서는 그냥 XT4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GC-Xtreme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노란색 봉지일 때는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오면서 가격대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성비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밀도가 3.73으로 꽤나 높은 편이다. T9 플러스 플래티넘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 자체는 그램당 가격이 거의 똑같죠. 하지만 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T9 플러스 플래티넘 쪽이 가성비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T9 플러스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아직 유분 분리되는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직 모릅니다.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GC-Xtreme 신형이나 나머지 상급 제품들은 아직 그런 유분 분리 이슈는 없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고 아마 쓰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상급 제품으로 가면은 킹핀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최대 용량 30g짜리 샀을 때 가성비가 좋습니다. 1g짜리를 샀을 때는 가성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데 최상법인 거 감안하면 1g짜리를 사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g짜리 정도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상급 서멀그리스인데도 밀도가 2.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킹핀이 쓰다 보면 항상 분명히 똑같은 30g인데 이 곰서멀 30g에 비해서 용량이 더 많습니다. 사용만 해봐도 더 양이 많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실제 밀도 스펙 차이 때문입니다. 곰서멀 같은 경우는 3.76이죠. 그래가지고 스펙표에 용량을 또 뭘로 표기를 해놨냐면 9ml로 표기를 해놨어요. 9ml가 어떻게 나오냐? 9ml 곱하기 3.76을 하면은 이 33.78g인가가 나옵니다. 그게 이 친구 그램수예요. 그게 실제 9ml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얼마 쓸 수가 없다. 거기다가 이제 큰 버전이 통으로 된 버전이다 보니까 주걱으로 퍼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스율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용량도 적은데 로스율까지 생기고 가격까지 비싸다. 그래서 가성비가 좀 많이 좋지 못하다. 근데 작은 걸 사면은 가성비가 정말 정말 쓰레기입니다. 1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벤치마크 한 써멀 중에서 추천하는 걸 꼽자면 일단은 보급형은 XT4겠죠. 가성비니까. 갤럭시 제품 두 개는 제끼게요. 그리고 GC-Xtreme은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만일에 T9 플러스 플래티넘 얘가 뭐 다른 이슈가 크게 없다면 장기간 사용했을 때 GC-Xtreme에 비해서는 이쪽이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GC-Xtreme은 그래도 추천에 넣기는 넣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걸 도전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가성비라든지 이런 걸 다 따지면은 T9 플러스 플래티넘 쪽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서멀그리스에서는 킹핀 곰서멀 전 당연히 그냥 킹핀 고를 겁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너무 나요. 곰서멀을 이거 아까 말했듯이 주걱으로 써야 되는데 애기찮습니다. 밀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꾸덕해서 곰서멀이 처음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다른 애들은 이런 구간에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없는데 곰서멀만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녹으면서 얇게 발라지면서 이렇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꽉 눌리는 게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뭐 내려가는 약간 그런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얇게 펴바르는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곰서멀은 조금 열을 가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조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서멀그리스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거 말고 또 서멀그리스 몇 개를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뭐냐면 맥스엘리트에서 나온 서멀그리스인데 다나와의 랭킹 1위더라고요. 뭐 성능적으로도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중상에서 상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랬거든요. 막 유저들이 사용기 남기는 거 보니까. 여튼 이거는 제가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말고도 아, 이 서멀이 최상급 서멀로 유명한 게 있다 라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KPX랑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거 알려주세요. 저도 다른 거 더 좋은 거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단은 서머를 찾았으니까 딴 거 합시다 이제. 아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렸다. 와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네 그냥.